가을이 무르익은 황금빛 들녘입니다. 논 위를 콤바인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가을거지의 한창입니다. 1년 동안 땀 흘려 얻어낸 값진 수확의 결실이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그저 기쁘지만은 않습니다. 가을 장마의 태풍 링링을 시작으로 한 달 사이 세 번이나 태풍이 덮치면서 나달이 제대로 여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올해 작황은 전년에 비해서 아주 수확량이 떨어지는 지금 현상이고요. 우리가 이렇게 타작을 해보니까 다른 때보다 좀 많이 감소한 추세입니다. 올 태풍이 그 벼 패 이사 나올 때 그때 패기 패는 시기에 그 태풍이 와가지고서 지금 그 여물이 아주 안 좋고. 추수를 앞둔 또 다른 논. 한 농민은 올해처럼 기상 여건이 안 좋았던 적은 처음이라며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30%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내가 이단이 먹더라. 태풍 이렇게 세 번씩 오는 건 틈 봤거든. 한 30%는 감소한 것 같은데. 서산 천수만 간척지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. 나무나 산이 없어 바람의 피해를 직접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 벼알이 검게 변하거나 하얗게 말라 죽는 벼 흑수, 백수 피해가 심각합니다. 수확량은 최고 40%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렇게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일부에선 쌀값 상승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올 수확기 첫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9만 1000원 선입니다. 지난해보다 1.5% 낮게 형성됐지만 정부가 태풍 피해를 입은 벼를 전량 수매하기로 한 만큼 시장 공급 물량이 줄어 다시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. 약간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. 쌀값이 약간은 오를 수 있다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모르지.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1980년 이후 3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풍 등 기상 여건 외에 벼 재배 면적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. 헬로 TV 뉴스 김담입니다.